아, 우린폼 끝내주네요. 자, 빙고, 그리고 여기서 새로 나온 클라우드, 그리고 위에 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링 윈도우. 우링 내 브랜드인 바오주인 브랜드를 쓰고 있어요. 아, 청소하시는 분 어쩔 수 없죠. 아, 진짜 너무 일찍 왔어요. 공간이 좀 협소하네요. 네. 충전구가 앞쪽에 있네요. 사이드미러 기본형이죠. 도어 손잡이는 플러싱 타입이고요.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탑승해 볼게요. 깨끗하게 청소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아, 여기가 컵홀더도 있네. 컵홀더로 쓰게 돼 있어요. 뭐 에어컨 송풍기인 줄 알았더니 뭐 나올 만한 거고요. 어우, 춥다야. 어우야. 네, 이렇게 돼 있고요. 핸들은 핸샷에 들어오게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한번. 전체적인 디자인은 가격 대비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연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중국의 장점이죠.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가 왜 무서운 거죠? 무선 충전구는 여기 하나 있고요. 이쪽에다 거치인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놨네요. 컵홀더를 상당히 많이 해놨어요. 중앙 쪽은 12V 아울렛 있고요. 시트가 독특하네요. 상당히 독특합니다. 디자인이 너무 독특한데?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조명은 여기 달려 있네요. 전체적인 글라스로 플레인 넣고요. 태양막 커튼을 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보이시죠? 우링의 이 소프트웨어는 조금 느리긴 해도 있을 건다 있어요. 보시면은 360도도 지원을 하고요. 내비게이션, 음악, 설정. 세부 설정판. 이건 뭘까? 이렇게 해서 돼 있고 홈으로 가기 이렇게 해서 우리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핸들 사이에 쏙 들어가게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가격 고려했을 때이 정도 퀄리티, 이 정도 완성도라면 다들 만족하실 만한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글러브 박스. 요거는 좀 제가 숨겨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는 게 낫죠. 안전이니까, 안전 일을 여기다 놔놨네요. 문 열리는 거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요 디자인 되게 독특하면서도 괜찮고, 느낌도, 고급 MPV 같은 느낌도 나고. 뒷좌석 문입니다. 여기가 나무 아니고 플라스틱인데, 재질을, 색깔을 약간 나무나스럽게 해놨다. 되어 있고요. 이건 MPV SUV 같은데.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 돼 있고요. 우인으로 탈 수는 있게 해놨어요. 헤드레스트 이렇게 생겼고요. 조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피커도 두 개나 있네. 둘 중에 하나는 페이크 아니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넓네요. 가격 대비했을 때 이게 10만 위안일 거예요. 10만 위안이 좀안될 거예요. 시작가가 아마 9만인가 8만인가 그렇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역시 뒷좌석에서 문 열림. 요거 안 보여드렸죠? 뒷좌석 이렇게.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문이 무려 전동이 들어가 있죠? 널찍하네요. 네, 꽤큰 편이고요. 수동이지만 젖힐 수가 있나 봐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젖힐 수 있다는 뜻인데, 앞쪽에서 젖히나 보네. 이렇게 돼 있고요. 넓은 편입니다. 24인치가 억지로 들어갈 것 같아요. 20인치는 무조건 들어갈 것 같고. 네. 어우, 야, 히든 스페이스를 이렇게 크게 줬어? 이거 밑으로 내릴 수 있네. 네, 밑으로 내릴 수 있겠어요. 야, 이거면 공간 낭비다. 밑으로 내리는 게 맞다. 좋네요. 전동. 아니, 2급 차에 무슨 전동이 들어가고 있어. 대단합니다. 네. 하여튼, 이 우링은 상당해요. 네, 우링은 대단합니다.